예전에 축구협회 유튜브에서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한 게 하나 있는데, 메시, 호날두 빼고 같이 뛰어본 선수 중에 누가 최고였냐? 라는 질문에 손흥민이 저 진짜 한명 있어요. 아자르 첼시 시절 때. 로비뇨! 아자르가 얼마 전에 현역 은퇴를 선언했죠. 말년에 먹튀, 뭐 햄버거 이런 안 좋은 수식어도 많이 따랐지만 대단했던 선수임은 틀림없습니다. 오늘 형들과 함께 그 아자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아자르가 확실히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니에스타를 last of his kind라고 부르잖아요. 마지막으로 친절한 사람은 구라고, 이게 한국어로 하면 좀 뜻이 좀 애매한데, 그의 스타일의 마지막, 쉽게 말해서 이니에스타 같이 미드필더에서 천재처럼 축구하던 계보의 마지막 선수라는 뜻인 거죠. 이게 좀 복합적일 수 있는데, 어떤 이런 문장의 뜻을 곧이곧대로 해석하는 것보다, 아 진짜 정말 몇안 되는 귀한 미드필더가 우리 곁을 떠나가는구나, 뭔가 이 아쉬움을 다 표현하지 못해 만든 말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지단, 피를로, 사비, 스콜스, 이니에스타? 근데 모드리치가 찐막 아니에요? 저는 이 아자르도 어떤 크랙 부분에서 last of his kind가 아닐까. 물론 메시, 호날두가 아자르보다 더 일찍 은퇴했어야 했는데 이 형들이 아직까지 뛰어요. 그래서 라스트라는 말이 좀안 맞긴 한데, 정말 혼자서 경기를 바꿀 수 있는 우리 시대에 정말 몇안 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 크랙은 물론 뭐 케인 덕배도 때에 따라서 크랙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크랙은 스피드가 필수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스피드가 있어야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대감을 주거든요. 그 기대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상대 수비한테는 부담이고 수비 전술을 더 신경 써야 돼. 그 선수 하나 때문에. 그럼에도 이 크랙은 이걸 뚫어내. 쉽게 말해서 크랙은 알고도 못 막아야 돼. 알고도 못 막는 데 있어서 스피드가 엄청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호나우두, 앙리, 메시, 호날두, 로벤, 네이마르, 아자르, 라스트라고 하기에는 음바페가 또 나오긴 했죠. 딱이 정도가 크랙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은 또 다른 느낌이지만 카카, 호나우딩요까지 여기에 넣어야 될까요? 뭐 개인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진짜 메시, 호날두가 현대 축구의 발롱도르의 기준을 너무 높여놔서 그런데, 아자르가 정말 롱런을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첼시에서 보여준 꾸준함은 충분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두세 시즌 반짝한 게 아니니까. 아자르의 커리어를 잠깐 설명해드리면, 2009, 2010, 2년 연속 리그앙 올해의 영플레이어, 그리고 이제 크니까 2011, 2012, 2년 연속 리그앙 올해의 선수로 리그앙 씹어먹고, 첼시 넘어와서 1, 4, 1호 시즌 우승시키고 또 올해의 선수, 그 뒤로 리그 우승 총 2번, FA컵 1번, 2018 러시아 월드컵 3위 하드캐리하고 실버볼 수상, A매치 126경기 33골 36도움. 와, 126경기? 이제 그런 말도 많더라고요. 살라냐, 아자르냐. 살라가 약간 리빙 레전드라 막 수아레즈랑도 그렇고 비교를 많이 당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딱 이거 같아요. 더 위대한 선수를 고를 때는 아무래도 커리어나 스탯 때문이라도 살라가 더 높은 순위에 있을 것 같지만, 전성기 당시에 누구를 더 막기 힘들었냐, 우리 팀에 둘중한 명만 데려다 놓고 뛸수 있다면 이건 아자르지 않을까. 비슷한 예로 이렇게 비교했을 때 살라보다 저는 마네. 와, 마네 진짜 그 챔스 바르셀로나전 피르미누 살라 둘다 결장하고 마네 혼자 나왔을 때그 경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메시도 그 경기 보고 그 경기 같이 뛰고 마네한테 뻑가서 그의 발롱도르 투표 마네한테 했죠. 그리고 아자르가 발롱도르는 못했어도 또 스콜스 못지않게 칭찬도르 다수 수상자예요. 예전에 축구협회 유튜브에서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한 게 하나 있는데, 메시, 호날두 빼고 같이 뛰어본 선수 중에 누가 최고였냐라는 질문에 손흥민이 저 진짜 한명 있어요. 아자르 첼시 시절 때 라고 답했거든요. 근데 그 인터뷰 때 김시득 선수가 옆에 있었는데, 메시랑 뛰어봤어요? 했는데 손흥민이 진짜 졸라 멋있는 게 뛰어봤죠 챔스 때 하는데 그냥 넘사벽. 댓글에 김신욱은 위닝에서만 메시 봐서 놀랬나 봄 있더라고요. 아무튼 손흥민이 뭐라 그랬냐면, 진짜 아자르는 와 어떻게 막지? 깜짝 놀랬다고 혀를 내둘렀고, 그리고 네이마르는 자신보다 기술 좋은 선수 5명을 뽑는데 2위에 아자르를 뽑았어요. 1위 메시, 이러면
사실상 아자르가 1위죠. 메신 빼야지. 우리가 뭐 칭찬도르, 칭찬포도 이런 밈이 있잖아요. 저는 이 현역 선수들의 칭찬도르에 엄청 관심이 많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선수들이 다른 선수를 칭찬하고 최고라 평가할 때 기본적으로 깔리는 마인드가 뭐냐면 와 저 플레이는 말이 안 되는 건데? 결코 쉽지 않은데? 왜 나도 저런 플레이를 해보려고 꿈꿔봤고 직접 노력해봤어 라는 플레이들을 어떤 선수가 보여줬을 때 칭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선수들의 칭찬을 막 진짜 많이 찾아봐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진짜 이럴 수 있겠구나. 근데 이 칭찬에도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게 있어. 뭐냐, 현재 같은 팀 소속 선수나 감독이 자기네 팀 선수 칭찬하는 거나 같은 국적이거나 이러면 또 사심이나 어떤 사회생활이 좀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고 또 같은 팀에서 같이 뛰어본 경우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그 선수들의 속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좀 고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건 좀 우리가 너무 고지고대로 믿으면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아자르에 대한 칭찬 포도가 무수히 많겠지만 손흥민, 네이마르야말로 진짜 아자르랑 같은 팀에 있어 보지도 않았고 같은 나라도 아니고 생판 남이거든요. 진짜 이런 게 찐 칭찬이에요. 경의를 표하는 1위라잖아, 1위. 제 기억에 아자르라는 선수는 한 번은 FA컵 결승전이 있던 날이었는데 맨유 대 첼시야. 이게 17-18 시즌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양쪽 스쿼드를 보면은 아 결승전인데 왜 이렇게 기대가 안 되냐. 우리가 보던 맨유 첼시는 막 퍼디치 있고 호날두, 스콜스, 루니 있고 첼시에 막 램파드, 존테리, 드록바 있던 시절인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산체스, 링가드가 선발? 뭐 바카요코, 모제스, 알론소, 첼시에 어떤 플레이를 할지 이렇게 예상이 가냐? 그랬던 시절이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중에 진짜 유일하게 아자르 때문이라도 봐야지. 유일하게 제게 기대감을 줬던 선수. 아까 말했죠, 기대감. 이런 기대면에서 그때 당시 메시 뭐 호날두 말고는 아자르가 최고였던 것 같아. 이제 반대편에 엘클라시코가 한창 제일 인기 있었을 때였죠. 그때 당시면은 어떤 선수 개인적인 기대 있잖아요. 공 잡으면 또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까? 아자르가 뺏길까? 그래서 그래 결승전이니까 그래도 봐야지, 아자르 봐야지 하고 봤죠. 그때 맨유의 무리뉴 전술이 뭐였냐면 에레라의 에라 모르겠다 아자르만 따라다니기, 아자르만 막으면 이겨 전술이었어요. 근데 이게 리그 초반에 한번 무리뉴가 첼시한테 똑같이 했다가 제대로 먹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또 한 거지. 그래서 경기를 보면은 에레라가 아자르를 막 노골적으로 따라다녀. 박지성이 피를로 전담마크 했던 그런 느낌 아시죠? 근데 그 경기가 결국 어떻게 됐냐면 결국 아자르 한 명을 못 막아서 아자르가 드리블 돌파하다가 PK를 얻어냈고 그 PK를 아자르가 넣어서 아자르가 첼시의 멱살을 잡고 1-0으로 이기고 우승을 해요. 아자르만 막으면 맨유가 우승을 할 수 있었는데 알고도 못 막았어. 그래서 그거 보고 야 너는 앙리 호날두 이후에 압도적인 EPL 킹이다, 너 할 거 다 했다, 이제 레알 가라. 아자르가 EPL 씹어먹고 전성기 시기에 맞춰 레알로 간 마지막 선수가 아닌가? 베컴, 오웬, 호날두, 모드리치, 베일, 쿠르투아까지, 그 다음이 아자르. 레알이 한때 모든 선수들의 드림클럽일 때가 있었죠. 이렇게 나의 크랙 선수 한 명이 떠나가고 지금은 이제 음바페가 남았는데 음바페 말고 저는 지금 만약 아자르 같은 크랙 선수가 누가 있냐 했을 때 레알의 비니시우스, PL에서는 울버햄튼의 네투가 가장 가깝지 않을까. 요즘 네투 하는 거 보면 네투가 과연 얼마나 부상 없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비니시우스는 과연 음바페 아성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